놀라운 변신, 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미녀는 괴롭다. 왜냐고요? 늘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야 하니까.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핫하게 바꿔주세요. 핫! 그녀의 까다로운 주문. 나 스타일 보고원 S가 접수했다. 레이더망을 풀 가동시키고 핫 스타일 찾기 시작. 가을 겨울 핫트렌드 볼까요? 고자가 아닐까요? 그냥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좀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서. 요즘에 투톤이 유행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섞어서 나온 것 같아요. 원래 했던 염색 위에다 다시 입힌 거라서. 저 한쪽만 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 다양한데요? 모자가 아닐까요? 저 한쪽만 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 머리색 잘 나왔다. 머리색 잘 나왔다. 내 귀가에 쏙 들어오는 단어. 머리색 잘 나왔다. 머리색. 네, 그런데 검은 머리에서 심하게 탈출한 이분들. 우와. 진짜 매니큐어를 사서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 건데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약간 체리색이 돼서 뱀파이어 레드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옷의 스타일을 확 변환하기보다는 헤어스타일에 좀 주장을 주고 싶었어요. 얼굴에 일단 생기가 좀 불어넣어지는 그런 느낌? 아, 가을 겨울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염색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명 다 염색을 한 것 같아요. 올 가을 패션의 스타가 되고 싶다면 오색 빛깔로 물들여라.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6. 젊음의 비결 헤어 컬러. 한 번 쓱 들어갔다 나오면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이곳.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장소란다. 누님들, 아니 형님? 머리가 좀 많아가지고 카바를 한다. 새치마 젊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레드 반 브라운 반. 너무 과감하게. 과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과감한 색깔 아니에요? 과감하네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저는 레드하고 브라운하고 7:3으로 해서 한 컬러를 하고 있어요. 레드가 대세예요. 파트 노, 파마 노. 온리 염색만 할 수 있는 염색방 되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대신 머리를 말리는 건 셀프란다. 마블을 혼자서 진짜 예쁘게 나왔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마음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셔서 밝은 것으로 하시면 또 기분 전환도 되시고 또 울적한 마음도 좀 탈피 되시는 것 같아서 밝은 쪽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성 있고 자신을 가꾸는데 많이 투자들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염색 열풍인 것 같아요. 그렇다. 지금은 바야흐로 염색 시대. 아이돌부터 청순 미인 영애 누님까지 헤어 컬러로 변신을 꾀했는데 최근 칙칙한 머리색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 스타가 있으니 그분을 만나러 화보 촬영장을 급습해봤다. 그런데 이분은 애프터스쿨의 마더니였던 가시 아닌가 보고 싶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치입니다. 가이입니다. 검은색 긴 머리를 휘날렸던 모습은 잊어달라. 헤어 컬러 체인지 후 청순 가이에서 쉐이크 가이 되셨다. 스타일 변신 후 대박 터뜨렸다는 그녀.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하고 계시다고. 네, 무인드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헤어는 일명 6톤. 멀리서 보면 금발과 브라운이 섞인 2톤 헤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6가지의 컬러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네. 아, 이건 제 사진이네요. 너, 네. 파란색이에요. 이건 약간 일본에 있는 코스프레 여자 같고 이 빨간 머리는 약간 빨간 망토를 쓴 그런 여자가 연상되는. 이거는 게임 캐릭터 같은데요? 그러네요. 파랑, 빨강, 백발 중 그녀가 선택한 헤어 컬러는 굳이 이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 백모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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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할머니 머리 색깔인데. 타인의 취향은 소중한 게요. 나에게 있어서 헤어 컬러란 이미지 변신.
베트남대 이 염색 기원전 3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는가? 식물성 염류인 헤나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들였다.